안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는 계속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입안 건조증이 오면 혀가 말려요.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혀가 말려서 돌아가시더라고. 아버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혀가 말려서 이 혀가 목을, 숨구멍을 막아요. 돌아가실 때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입안 건조증이 오기 전에 혀 운동을 많이 해라. 그게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혀 운동, 혀를 많이 놀리려면 그런 거 많이 하셔야 되잖아. 그죠?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박자를 내서 시작!